자, 이번 시간은 기초 지식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의 기초인데요. 자, 수학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또 수학에 약하거나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관리 기사에 대해서 보시면 계산 문제, 수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떤 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강의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수다 하는 분들은 아, 왜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냐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시간은 기초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든지 아니면 고수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뭐 중수나 하수 혹은 그래서 기초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 수를 얘기하죠. 자, 수라는 것은 영어의 number에서 온 한자어죠. 숫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허수는요, 헛소리 있죠? 헛소리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수는 사실 없는 수입니다. 허수는 상상. 실수를 보시면 리얼 넘버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리얼, 실제 존재하는 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허수는요, 상상이다. 이미저너리 넘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실수는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분이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전체를 실수라고 한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요 뒷장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자, 허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써 있죠. 허수는 없는 수다, 상상의 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뜻이 뭐냐? 예를 들자면은 x의 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은 x는 루트 1이 되죠. 이건 1이죠. 그런데 x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자, x는 표현하자면은 루트. 자, 마이너스 1에 루트 씌운 거다. 이건 사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질 않고요. 1에 i다 이렇게 써요. 혹은 J라는 표현도 쓰죠. 자, 1이 있으나 없으나 같다. 그러니까는 I다. 자, 바로 이 I를 복소수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허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J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I는 마이너스 J. 그래서 이거는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허수는 뭐 앞으로 줄곧 한번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실수 리얼 넘버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자, 실제 존재하는데 말이죠. 레셔널하다는 거 하고요. 일레셔널하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합리적인 거다. 이것을 유리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레셔널은 뭐를 레셔널 했느냐? 분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레셔널이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수라고 하고요. 분수로 표현이 안 된다. 무리수는 분수 표현 안 돼. 그럼 무리수인 것이죠. 이러한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는데 유리수는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분수와 소수로 구분돼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이 된다. 자, 근데 무리수 요것은 뭐냐?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루트 2가 있다. 루트 2. 루트 2가 있는데 예를 하면은 1.414 어쩌고 저쩌고 쭉막 나가요. 자, 이런 거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무리수의 발견을 잠깐 알아보면요. 흔히들 피타고라스를 얘기합니다. 피타고라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법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러한 거를 알고 있죠. A, B, C 요 직각이고요. A제곱, 요 B제곱 더한 것이 C의 제곱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피타고라스가 이걸 하다가 딱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은 무리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황당하다. 깜놀을 했다 이거죠. 피타고라스가 무리수가 딱 나오니 깜놀을 하면서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있었잖아요. 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이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의 죽음을 뭐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영웅도 계셨는데,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는 진리다. 이렇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다가 히피수스라고 하는 이 학파의 어떤 한 히피수스라고 하는 학파에 어느 사람이 이걸 발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죽음을 당했다. 학파들이 얘를 죽였다 해가지고 뭐, 죽음은 이제 시체가 되죠. 이걸 물에 빠뜨려 죽였다. 이러한 믿거나 말더라, 말거나 하는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실은 무리수라고 정의도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가 있네. 이렇게 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 했냐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수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입체가 있을 때, 그런 도형, 이런 입체, 어떤 형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무리수라는 그 개념을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텔레스. BC 350여 년 경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1대1대 여기 어떻게 되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루트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그 무리수라는 걸 출발시킨 그 장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설들이 있다. 이게 그렇다는 거는 그냥 우리 재미로 우리가 알아본 거. 우리 수학자도 아니고. 아, 뭐 그렇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에너지 관리 기사 준비하기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기본부터 들여보다 보니까 나온 얘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원초적인 거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마주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십니다. 자, 맨 처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말이죠. 혼합계산이 나와요, 혼합계산. 혼합계산이 뭐냐. 사칙연산 섞여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괄호된 거 먼저 계산하시라 이거예요. 요건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왜냐하면 요거 다음에 더큰 괄호가 이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 먼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먼저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가 등장되는 순서대로 먼저 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데 이것도 역시 등장하는 순서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 이런 얘기 하시면은, 드리면은,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이 강사님이, 이 교수님이 중학교 얘기하고 있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런 또 고수분들께 교육 이런 게 아니니까는 참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부터 합니다. 4 더하기 5는 얼마? 9.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있죠? 여기 앞에 있죠? 그러면 8 곱하기 9로 해야 되겠죠? 8, 9 얼마입니까? 72죠. 9, 8에 72. 네. 자, 72를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죠. 요게 있으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3이는 6, 10이 나오죠. 그래서 12, 3, 4, 12, 24가 나오죠. 네. 3분의 70이 아니니까 2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0
빼기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요? 7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이거 지우고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은 어떤 개념이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얘기가 나와죠, 그렇죠? 자, 이상, 이하는요 말이죠. 크다 작다인데 이 코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코로. 그 해당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같거나 큰 거. 자, 내가 A야. A가 얘가 어떤 X보다 얘가 같거나 크다 하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같거나 나 A가 이 X라는 애보다 작아. A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하. 자, A는 뭐예요? X 이하다 이 소리죠, 이건. 이건 뭐예요? A는 X 이상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상 이하는 not less than, 이하는 뭐죠? not greater than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등식으로 생각하시라. 자, 이렇게 되고요. 초과나 미만은요, 이 코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숫자보다 크다 한 모든 수를 초과라고 그러고요. 어떤 수보다 작은 거 모든 수를 갖다가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등장하는 수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하면 뭐죠? 3보다 크다. 초과죠. 네. 그 만약에 4 이상이다 하면 뭐죠? 4 이상의 정수. 정수 하면 또 그러니까 4 이상의 자연수야. 우리 보통 자연수로 할 거 아닙니까? 저 보통은. 그러면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제 설명이니까. 자, 4 이상의 자연수다 하면 4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4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야, 이거의 종류는 말이죠.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뭐 두 가지를 넘어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이상의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이상의 것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2가 안 들어 2가 아니라 3개부터 시작 얘는 탈락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정확히 하면 2를 초과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초과의 것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요거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갖다가 이 지금 얘기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이 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틀리게 다르게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또 한국말이가 틀린다 그래갖고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은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게 틀리게 쓴 게 꽤 있습니다. 보다 보면.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하면 또 이게 저기 어디 저쪽 사투리 비슷하게 섞인 건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확실하게 해 두었다고 여기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자식이 나옵니다. 자, 식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이런 게 아니고요. 숫자로 했잖아요.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연필 30자루가 있는데 학생 7명에게 A자루씩을 나눠주었다. 자, 남은 거는 몇 자루 남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30자루 내는 것은 7명에게 A자루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얼마인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남은 자루를 X라고 합시다. 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은 연필 자루수. 자, 30이죠. 그래서 30은 7A 더하기 X잖아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아, 이것도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X는 어떻게 된다 하면은 넘기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 왜냐면 봐봐요. 근데 X는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 그러면 얘네 전체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데 얘를 일로 옮겼어. 그럼 얘네들이 다 일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30 빼기 7A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가운데서도 이걸 또 어렵다 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아, 쉽구나 아셔야 됩니다. 아, 가끔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저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문이 들어오면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지금 기초 시간이니까 아, 뭐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나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X1을 하는 과자 6개. 한 개의 X1을 하는. X1짜리 과자가 6개가 있다. 하고요. 한 개의 Y1 하는 인형이 2개가 있다. 그러면은 금액은 얼마냐? 전체 금액은? 어떻게 돼요? 전체 돈. 아, 이거는 달러구나. 원이었죠. 몇 원이죠, 전체? 6X 더하기 2Y 원이 올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너무 쉬운가요? 예. 근데 이게 문장이 되면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수학적 논리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기호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시속 V km 속력으로 5시간 달렸다. 시속 V km의 속력으로 5시간. 5시간을 시속 V로 달렸다.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속 4km의 속력으로 T 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전체 거리 S는 5V 더하기 4T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갖고 얼마의 단위가 킬로메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